1861년 충남 예산에서 태어난 해월 스님은 어려서 글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까막눈이었습니다. 1884년 그는 스승인 경허선사에게 보조국사 진우리 지은 수심결을 배우며 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글을 가르쳐달라고 해월이 간청하자 경허는 뒤늦게 무슨 글 공부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해월은 글 공부에 이루고 늦고가 어디 있느냐며 그저 배우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불교의 진리가 글자 속에 있는 게 아님을 몸소 깨달은 해월은 바위 밑에 뚫린 토굴에 들어가 오직 화두참구에 매달렸습니다. 엄동설한의 동굴 속에서 온몸이 얼어가도 해월은 참선산매에 줄기차게 빠져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목숨을 걸고 용맹정진한 것이지요. 이래가 지나도 해월이 토굴 밖으로 나오지 않자 경허와 만공 스님이 직접 토굴로 들어갔습니다. 해월의 몸은 이미 얼어굳었는데도 눈빛은 형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만공은 천장암으로 내려가 더운 물을 가져다 수건에 적셔 해월의 몸을 닦았습니다. 가까스로 해월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집신 삼는 솜씨가 뛰어났던 해월은 틈날 때마다 십신을 삼아 나뭇가지에 걸어놓았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신도록 한 행동이니 고시를 행한 셈이지요. 어느 날 스승 경허가 집단을 토굴에 던져 넣으며 내일 먼 길을 떠나니 집신이나 한 켤레 삼아 달라고 말했습니다. 곧바로 집신을 삼기 시작한 해월은 나무망치로 십신을 탁탁 두드리며 마지막 손질을 했습니다. 나무망치가 집신에 부딪히는 바로 그 소리를 듣고 해월은 깨달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환희심에 넘쳐 한달음에 달려온 해월에게 스승 경허는 곧장 참선은 무엇하러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해월은 모세는 물고기가 뛰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경허가 다시 그대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고 묻자 해월은 산 꼭대기에 바람이 지나간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경허는 해월의 깨달음을 인가하고 점법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남쪽에 인연이 있으니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일렀습니다. 이날 이후로 해월은 스승 경허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양산대원사에서 수행하던 해월이 어느 여름날 산문을 나와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 무리의 아이들이 계곡 냇물에서 물고기를 잡는 게 보였습니다. 바구니에서 펄떡거리는 물고기를 본 스님은 이내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팔라고 했습니다. 보안값을 쳐주겠다고 하니 아이들은 기꺼이 물고기를 팔았습니다. 바구니를 받은 스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물고기들을 냇물에 풀었습니다. 방생한 것이지요. 흐르는 물결에 뿔뿔이 흩어지는 물고기를 본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나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해월은 또 돈을 주고 물고기를 사서는 냇물에 방생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아이들은 이상한 눈빛으로 스님을 봅니다. 그리고는 돈을 주고 산 물고기를 왜 자꾸만 냇물에 풀어주느냐고 묻습니다. 스님은 물고기들이 불쌍해서 그런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이라고 스님이 말한 뜻을 모를까요? 해월이 풀어준 물고기를 아이들은 더 이상 잡지 않았습니다. 해월은 티없이 맑은 눈을 반짝이는 어린애들을 지극히 좋아했습니다. 803 파계사 미타함에 머물고 있을 때 그는 12살 동자승을 늘큰 스님이라고 부르며 문안 인사까지 올렸습니다. 출타할 때도 동자승에게 어디 어디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올렸다고 하네요. 다른 스님들이 뭐라 하면 해월은 항상 이런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생각이 티없이 맑고 깨끗한 동자승이야말로 천진불이 아닌가. 그러니 큰 스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1920, 30년대 조선 불교계에는 덕숭산의 만공 스님이 사찰 중창 불사의 으뜸이라면 개관하는 데 으뜸은 해월 스님이라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해월은 일일부작 일일불식 곧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백장청규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괭이를 들고 황무지를 개간했습니다. 비가 와서 논밭일을 하기 힘들면 집신을 삼고 새끼줄을 꼬았습니다. 농사일을 하다 보니 스님은 자연 소를 기르게 되었습니다. 해월은 짐승인 소를 친구인 듯 자식인 듯 대했습니다.
힘든 일을 시킨 날이면 손수 쓴 여물을 먹이며 다음 생에는 소의 몸을 벗어야 한다는 덕담을 예사로 해주었습니다. 인간이니 손이 아는 분별심을 내보이지 않은 셈이죠. 금정산 전암사에서 수행하던 시절 절에 도둑이 들어 스님이 예지중지한 소를 훔쳐갔습니다. 소 이름이 우순이었지요. 이른 새벽에 소 도둑이 든 걸 안 스님들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소를 찾는 사이 스님은 허겁지겁 산등성에 올라 손나발을 한 채 애절한 목소리로 우순이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스님이 소가 제 이름을 어찌 알겠느냐고 하자 스님은 우순이는 제 이름을 알아먹는다며 계속해서 우순이를 불렀습니다. 얼마나 불렀을까요? 아래쪽 계곡에서 음매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님들은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잽싸게 뛰어내려갔습니다. 도둑은 숲속에 숨은 채 소나무 기둥에 소를 묶어두었지만 소 울음소리를 채 막지는 못했습니다. 스님들은 소도둑을 잡자마자 주먹질을 했습니다. 해월은 그런 스님들을 말리며 소를 찾았으면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소도둑을 풀어준 것이지요. 이런 소를 고봉이라는 젊은 스님이 다른 스님들과 작당하여 팔아버렸습니다. 양산내원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조실 스님인 해월이 날마다 괭이를 들고 땅을 파니 젊은 스님들도 그에 맞추어 울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는 일은 고된데 먹는 건 참으로 부실했습니다. 해월이 부산에 간 사이 소를 팔아 뭉칫돈을 마련한 고봉은 원주에게 그 돈을 주며 맛있는 반찬을 장만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덕분에 내원사 대중들은 오랜만에 멋진 공양상을 받았지요. 부산에서 돌아온 해월은 이내 소가 없어진 사실을 알았고 당장 소를 찾아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를 판 장본인이 나섰습니다. 그는 갑자기 옷을 홀랑 벗고 알몸으로 조실 스님 방으로 들어가서는 음매, 음매 울음소리를 내며 방안을 기어다녔습니다. 고봉이 저지른 이름을 알아챈 해월은 고봉의 엉덩이를 찰싹 때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놈아, 내가 찾는 소는 어미소지 너처럼 송아지가 아니다.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소를 판 고봉 스님은 벌거벗은 몸으로 무심을 표현했고 나이 든 해월 스님 또한 엉덩이를 찰싹 때리는 행동으로 무심을 표현했습니다. 거기에 다른 말이나 행동을 덧붙일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부산 전암사에서 대중법회가 열릴 때마다 해월은 나에게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8인검과 4인검 두 자루의 명검이 있다라고 말하고는 했습니다. 신도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진 이 소문을 경상남도를 관할하는 일본인 헌병대장이 들은 모양입니다. 그는 사람을 살리는 명검이 정말로 있는지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그는 두 눈으로 그 칼을 확인하고 싶어 서남사를 찾았습니다. 어둠한 차림을 한 스님의 모습에 적잖이 실망했지만 그것이 활인검에 대한 호기심을 억누르지는 못했습니다. 검을 보여달라는 헌병대장을 해월은 섬돌 축대로 이끌었습니다. 천천히 축대로 올라가던 스님이 갑자기 돌아서서는 헌병대장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순식간에 헌병대장은 축대 밑으로 굴러떨어졌지요. 스님은 즉시 축대를 내려와 쓰러진 헌병대장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방금 당신의 뺨을 때린 손이 죽이는 칼이요. 지금 당신을 일으켜 세우는 손은 살리는 칼이요. 부산 금정산 서남사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신도가 아버지의 49제를 올려달라며 제법 많은 돈을 내놓았습니다. 뭉칫돈을 해월에게 맡긴 상자가 대중들을 데리고 장을 나서며 내일 아침 공양 후에 그 돈을 가지고 시장으로 오시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물건값을 지니고 산을 내려가던 해월의 눈에 양쪽 다리가 모두 잘린 불쌍한 거인이 길거리에 앉아 구걸하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스님은 주저없이 주머니에 있던 돈을 거지에게 다 주었습니다. 해월의 스승인 경호선사 역시 49제를 지내기도 전에 굶주림에 지쳐 절 주변으로 몰려든 이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고 하지요. 스승과 제자가 왜 이런 일을 벌인 것일까요?
죽은 영혼을 위로하고 보시를 베풀기 위해 펼치는 게 49제입니다. 지금 눈앞에 고통을 받는 이들이 넘쳐나는데 어떻게 이 상황을 놔두고 염불이나 외우고 있을까요? 문전옥덕 5마지기를 싼값에 팔아 삼비탈론 3마지기를 마련하는 이야기에도 상구보리의 하와중생을 실천하는 스님의 마음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라는 제자를 크게 꾸짖으며 해월은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이놈아, 문전옥덕 5마지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논판도는 조선 사람들이 품삯으로 받아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지. 삼비탈에 없던 돈 세마지기가 새로 생겼으니 이거야말로 이득을 보아도 크게 본 건데 그게 어찌 손해라고 자꾸만 그러느냐. 해월 스님의 무소유 정신이 빛을 발하는 부분입니다. 부산 서남사 아래에 안향암을 짓고 수행하던 해월 스님은 1937년 제자인 운봉에게 임종계를 남겼습니다. 걸망을 등에 짊어지고 솔방울을 따담던 스님은 한 손으로 소나무 가지를 움켜잡은 그대로 서서 열반에 들었습니다. 전진불로 불리던 스님은 열반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일을 멈추지 않은 것이지요. 아래에 임종계를 인용합니다. 일체의 변하는 법은 본래 진실한 실체가 없네. 그 모습을 보고 무상한 뜻을 알면 그것을 일러 견성이라 하네.